안녕하세요. 신비아버님입니다. 오랜만에 분갈이 영상을 좀 준비해보려고 해요. 정말 몇년 만인가요? 처음에 화분 판매할 때는 제가 분갈이 영상을 종종 보내드리곤 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오랜만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서원형이에요. 언뜻 봐갖고는 원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원로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원로는 이렇게 입이 이렇게 좀 오므라지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이 아이는 좀 벌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여기 상처가 입었잖아요. 이 아이는 겨울에 이 속립장에서 상처를 입었는데, 지금까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엽이 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겨울에 물을 안 줘갖고 얼굴이 요만했었어요. 요만했다가, 지금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서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이 아이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주려고 합니다. 이 화분 24,000원짜리 화분, 제가 좋아하는 화분이어서 이 화분에다가 저 여러 개를 식재를 했다가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고 이 아이 하나 남았어요. 그럼 뿌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핀셋을 사용하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화분에 두 아이를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공간이 비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읍내분 5만원짜리 옆으로 좀 길다란 화분에 옮겨주려고 그래요. 뽑아볼게요. 지금 여기에 식재한 지 2년이 가까이 다 돼가는데도 흙이 이렇게 보슬보슬합니다. 흙이 뽑았을 때 이렇게 부서지는 듯한 이런 흙이 아이들한테 좋아요. 뿌리 모습 보세요. 엄청나죠?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좋으니까 겨울에 물을 안 줘도 죽지 않고 바깥에서 뭐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서 아이들이 튼실해요. 이렇게 뿌리가 너무 많을 때는 좁은 화분에 심을 때 뿌리를 잘라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한 다음에 심기 때문에 뿌리에 상처가 많잖아요. 그래서 물도 안 주고 뿌리가 상처가 나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럼 뿌리 정리할게요. 뿌리 정리를 할때 우리가 쓰다듬듯이 쓰다듬어서 죽은 뿌리를 걸러내는 거죠. 이렇게 걸러낸 다음에 우리가 튼실한 뿌리들이 있으면 이걸 좀 잘라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어요. 요 아이들은 다치지 않게 밑에 아이들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커트를 하는 것처럼 밑에만 뿌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자, 요만큼 나눌게요.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뿌리를 많이 정리해주지 않아야 되죠.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뿌리를 많이 정리 안 해줍니다. 봄에는 좀 많이 정리를 과감하게 해줘도 돼요. 그럼 봄에는 나무를 거꾸로 심어도 뿌리가 난다고 하니까, 뭐, 뿌리가 날 것을 예상하고 그냥 심어주면 되지만, 여름에는 물도 안 주고, 지금 상황이 열악하니까 뿌리를 많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뿌리를 건드리면 몸살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랫동안 정리 안 해서 하엽을 정리합니다. 이런 하엽들은 분갈이를 하기 전에는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분갈이할 때 하엽 정리는 필수죠. 이렇게 하엽을 정리하면은 목대가 생겨나요. 이런 목대가 생기면 운 좋게 이런 목대에서 자구가 또 생겨나죠. 이 아이를 처음 식재했을 때는 둘이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식재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식재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둘이 얼굴을 딱 맞대고 있는 아이들 식재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아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라나면서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둘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엽이 정리가 가능해요. 막 붙어 있을 때는 하엽 정리도 어렵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장마도 많이 지고 그런다니까 하엽을 깨끗이 정리해서 곰팡이 균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죠. 분갈이를 안 해드려도 봄에 자라난 아이들 하엽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하엽을 뜰 때는 강제로 떼지 않고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좋은데, 어떤 아이들은 절대 안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죠.
하여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제가 가을에 여러분에게 아이들 분양하면서 모질이들만 남겨놨어요. 그런데 요양이는 모질에서 남겨놓은 건 아니고요. 제가 너무 이뻐서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갈라지면서 자라나면서 얼굴이 갈라지니까 더 이뻐지네요. 그럼 요 아이를 읍내분에다가 식재할게요. 붉은 마사를 깔았습니다. 붉은 마사를 깔아야 물 빠짐이 좋다고들 생각하시죠. 근데 화분이 너무 낮을 때는 마사 안 깔아도 돼요. 마사 안 깔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붉은 마사를 깔아주는 게 철칙처럼 되어 있어요. 읍내분에 흙을 넣는데요. 저는 바깥에서 기르는 사람이죠. 예전에는 옥상에서 길렀고 지금은 바깥에서 기르기 때문에 가게 앞에 바깥에서 기르기 때문에 마사의 비율을 조금 낮게 하고요. 그냥 마사 대신 그냥 골고루 이것저것 막 섞어서 입자가 서로 다른 아이들이 뭉치는 걸 방지하도록 그렇게 흙을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이 아이를 이렇게 놓습니다. 얼굴이 이쪽에 앞면, 화분이 여기가 이쪽이 앞이기 때문에 얼굴이 앞면을 향하도록 이렇게 놓고, 앞면이 흥하도록 이렇게 놓고 흙을 채워 놓을게요. 자, 흙을 가득 채웠어요. 흙을 가득 채운 다음에 마사로 마무리를 하는데, 마사로 마무리를 하면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죠. 먼저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마사로 무게감을 줘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또 그리고 이 엉덩이에 무름이 오지 않도록 마사가 빨리 마르니까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좋죠. 그리고 물을 들 때 흙이 위로 넘치지 않도록 마사가 막아주니까 여러모로 마사의 마무리는 중요한 것 같아요. 굵은 마사만 있어서 굵은 마사를 올려놨는데요. 조금 더 잔잔한 마사를 올리면 더 예쁠 것 같아요.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한동안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이 뿌리 활짝이 앉아나이는 움직일 때마다 뿌리가 더디게 난다는 거 운영하시고요.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놨습니다. 이것이 오후가 되면 햇살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금종류 땡볕을 피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시집가는 참여인데 다 죽어가는 아이, 지금 새순이 돋고 있어서 뿌리 내리라고 화분 그 물구멍에다가 놓고 어두운 곳에서 뿌리 내리라고 이렇게 요양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 아이도 겨울에 물마름이 심해서 거의 죽어가던 아이예요. 그래서 그냥 잘라서 놔뒀죠. 그랬더니 이렇게 자구를 많이 자네요. 이 종류가 원래 자구를 많이 자나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 아이들이 크면 얼마나 이뻐질까요? 금입니다. 주금 보이시죠? 줄금. 그래서 햇빛을 피해 이곳에 있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또 자구도 달길 바라면서 오늘 서은영 분갈이 영상 마칩니다. 저녁 시간에 또 이쁜 화분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